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사과 한마디 하고 가세요.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터 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동안 네.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부동산 가격과 문재인 정부 36개월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어떤 잘 알고 정도 있습니다. 올랐습니까? 3년 평균해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는 것은 전체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트렌드를 올랐다는 이야기하는 네 맞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집권할 때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한 LTV DTI 규제를 비롯해서 규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정책으로 2007년에 그 정책이 완성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겹쳐서 부동산이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그것이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권할 당시에 이러한 규제 완화의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승 국면들을 저희들이 막아나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과잉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나가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히 그건 노무현 아니고요.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건 그렇게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정책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내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근데, 장관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과잉이 부동산 그 폭등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유동성의 과잉을 어떻게 막아냈느냐, 또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만들어진 투자 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증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위 매매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원 그렇게 통계가 말을 복잡하게 하실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이 폭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증한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은 왜 생겼죠? 어느 정부 때 생긴 거죠? 그거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된 과잉 유동성과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겹치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의 거죠. 추이를 이렇게 보면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2017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 유동성과 또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제의 총체적인 어떤 실패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기업의 지원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것을 무슨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 이렇게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고 가세요. 국민들한테. 국회 갔다 오고 가세요. 됐다.